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인성지도사 과정 교육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강의 주제는 교육공학의 이해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시간 강의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공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교육공학의 개념을 살펴보고, 교육공학의 영역을 논의한 다음에 교육공학의 발전 과정을 더듬어 보고 마지막으로 교육공학의 이론적 기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육공학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공학은 좁게 협의의 정의를 할수 있고 또 넓은 광의의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의 정의에서는 교육공학의 관심은 크게 교수 이론과 학습 방법에 있습니다. 교수 이론을 연구해서 알맞은 효율적인 교수 전략을 수립하는 것,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을 연구해서 적절한 교수 매체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것, 이두 가지가 교육공학의 협의의 개념에서의 대상입니다. 즉, 교수 이론과 학습 방법을 연구해서 교수 전략을 수립하고 교수 매체 제작에 활용하는 그런 분야를 교육공학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좀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에서의 그런 교육공학의 정의는 단순히 교수 이론과 학습 방법을 떠나서 교수 학습의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제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며 또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공학적인 원리와 기법, 도구, 장치 등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 그런 분야를 갖다가 교육공학이라고 합니다. 협회에서는 그저 교수 이론과 학습 방법에 관심을 가진 것이고요. 광해에서는 교수 학습에 관련된 모든 전 과정의 제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한 그런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교육공학의 개념을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공학이라는 것은 교육학이라는 것과 공학이라는 두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즉, 교육이라는 그런 요소와 공학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학을 잘 알려면은 교육이 무엇인가, 공학이 무엇인가, 이두 개념을 정의하고 두 개념을 합하면은 교육공학의 개념이 정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육이라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라고 정의를 해왔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변화를 시키는 그런 활동을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공학이라는 건 뭡니까? 공학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실제에 적용하는 것을 공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교육과 공학을 합하면은 거기에서 교육공학이 생성이 되는데 그 교육공학에서는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 실제에 적용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육공학의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공학에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육공학의 첫째 영역은 설계하는 영역입니다. 즉, 어떤 학습의 이상적인 조건들을 갖다가 명세와 구체적으로 나누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설계라는 목적은 거시적으로 크게는 이제 교수 프로그램이랄지 커리큘럼 같은 걸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이제 작게는 단위 수업에 수업 계획서 있죠? 한 모듈이나 단위 수업에 그런 계획서를 만드는 그런 미시적인 수준의 것도 있습니다. 미시적으로는 수업 계획이고 수업 계획, 거시적으로는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그런 것을 이런 설계의 영역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 설계 영역에서는 우선 교수 체제를 설계하죠. 교수 체제, 교수와 관련된
학습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이런 교수 체제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디자인하는 것은 이런 교수 활동에서 사용할 메시지를 갖다가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 전략을 수립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학습자 특성을 파악해서 이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설계 영역에서, 설계 영역은 교육공학에서 하는 영역입니다. 다음에 개발 영역은 앞에서 설계를 했으면은 그 설계된 사항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했으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을 설계했으면 커리큘럼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수업 지도안을 설계했으면 수업 지도안을 작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개발 과정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런 수업의 개발 영역에서는 많은 매체들을 만들죠. 매체들. 교과서를 만든다거나, 또는 동영상을 만든다거나, 이제 최신 테크놀로지 발달로 이런 영역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매체 제작하고 매체를 개발하는 영역의 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이제 개발할 때는 설계 영역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디자인하고 교수 전략을 도출했죠? 뭘 가지고? 그런 설계하는 이론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계획이 나왔으면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테크놀로지를 써서 실제 개발물을 산출하는데, 둘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개발하면은, 개발 이론에 따라서 계획을 하면은 바로 제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작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이론이 바로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만은 여하튼 개발 영역에서는 이미 개발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실제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개발할 때 제일 전통적인 것이 교과서 같은 게죠. 교과서 같은 인쇄 테크놀로지, 인쇄 기술에 의해서 인쇄 테크놀로지를 적용해서 교과서 같은 걸 개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궤도를 만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림을 그린다거나 하는 시각적인 그런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기반의 기술도 있습니다. 또 시각 말고 시청각 기술도 있죠. 시청각의 그런 매체 제작도 있고, 이런 컴퓨터 기반으로 여러 가지 동영상도 만들고, 다양한 그런 교수 학습 자료가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쇄, 시각, 시청각, 컴퓨터 기반 테크놀로지를 통합해서 통합 테크놀로지로서의 개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활용 영역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발을 했으면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죠. 활용할 때 우선 사용을 하고 확산하고 실행하는 것을 갖다가 이런, 이걸 제도화하고 이 제도화에 미치는 정책이나 규제 같은 것, 그런 것이 이 활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어떤 것을 만들었으면 그것이 만든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또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이용하도록 그런 제도 같은 제도나 규제 같은 걸 만들겠죠. 이건 교육공학에서 제일 오래된 그런 전통 있는 분야고 교수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교수 매체를 선정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으로 이런 활용의 영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증진하려면 어떤 매체를 써야 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활용에 대한 그런 관심이 더 높아진 것이죠. 자, 매체를 활용할 때 어떤 그 매체를 혁신적으로 어떤 보급을 하는, 그 다음에 그것을 할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정책과 규제,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교육공학의 활용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영역은 교수 매체 센터, 이제 이런 교수 매체를 계획하고 제작하고 활용하고 하는 그런 교수 매체를 제작하는 그런 센터를 관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서비스, 여기서 생성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런 서비스를 경영하는 분야까지를 관리하는 것이 관리 영역입니다.
단순히 교수 개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번에 동영상, 이 학습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의 동영상 제작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것도 하나의 매니지먼트를 해야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의 미디어 센터를 관리하는 것까지를 이 관리 영역에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리뿐만 아니라 자원을 관리하고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 자원들이 있을 건데 그것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전달 체제를 관리하고 정보 과제를 관리하는 이런 관리 영역이 교육공학의 한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평가 영역은 평가는 사실은 모든 분야에 다 포함이 되죠. 교육공학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 교육공학에서 설계되고 제작되고 활용된 그런 것들이 교수와 학습의 적절성을 적절했는지를 결정해내는 그런 과정이 이런 평가인데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활용하고 관리하는 전 영역에 걸쳐서 그게 적절했는지 유용했는지 그 가치를 결정해 줄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를 하려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교수 개발 그런 체제의 그 체제적인 접근에서 그 단계 단계를 갖다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선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어떤 준거지향 평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사용이 됐는데 그 기술들 사용된 기술들을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나은가 하는 그런 것은 준거지향 평가고요. 그다음에 형성평가 형성평가라는 건 학습을 하는 도중에 학습이 잘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교수 학습의 적절성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형 평가고요. 그다음에 한 단원이나 한 교과의 학습이 끝난 다음에 역시 교수 학습이 적절했는가, 또 이런 교수 개발 체제에서 시작을 해서 설계, 개발, 활용, 관리 전 영역에 걸쳐서 유용성이나 이런 교수 개발 체제의 문제점 같은 걸 전부 다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광범위한 그런 평가도 이 평가 영역의 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교육공학은 아주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그런 교수 매체를 제작할 수 있죠. 워크시트도 만들 수 있고, 교재도 만들 수 있고, 문제집도 만들 수 있고, 동영상 자료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이런 교육공학의 발전이 된그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시각교육이었습니다. 시각교육이라는 건 책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타난 교육자료가 교과서였죠. 교재였습니다. 그런 교과서는 언어중심적인 그런 교육이었는데 거기다 점차 이제 시각교육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은 그림을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림을 넣음으로써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해서 학생들이 이해를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시각 자료가 보조물로 이용이 되었고요. 또는 그 시각 자료는 교과서에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형을 만들어서 각각 모형을 만들어서 그 모형도 시각 자료로 쓸 수가 있고 또 궤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도 시각 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 자료를 쓰면은 학생들이 추상적인 그런 교재 또는 개념들을 구체적인 교재나 개념으로 가르칠 수가 있어서 교육에서 학습 효과를 증진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동의 발달 단계에서 형식적인 조작 단계에 이른 대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은 이런 추상적인 교재로 학습을 시키는 게 오히려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지만은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학생같이 아직 구체적인 조작 단계인 학생들은 이런 시각 자료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은 교수 학습을 하면은 그 효과가 훨씬 높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통한 학습이 이 시각 교육을 통해서 시각 교육 자료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각에 이제 청각이 도입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은 라디오랄지 녹음기, 영사기 이런 것들이 개발 보급됨으로써 그냥 다만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것, 그 시각과 청각을 합해서 시청각 교육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 라디오가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는 라디오에서 훌륭한 선생님이 그냥 강의를 해주면 나머지 선생님들은 할 일이 없겠구나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나중에 이제 영화가 나오고 비디오가 나오니까 더구나 이제 아주 훌륭한 선생님의 강의를 녹화해서 그것만 보여주면은 나머지 선생님들은 또할 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직업이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과정이 시청각 교육의 그런 기술의 발전이었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녹화된 자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 군데에서 한꺼번에 많은 교육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많은 인력을 단시간 내에 교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널리 학교 교육에서 확산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런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시청각 교육의 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수 매체를 선정할 때는 아까 뭐 시각 매체도 있고 시청각 매체도 있고 앞으로 나올 컴퓨터 매체도 있고 그런데 뭘 고려해야 되냐면 학생이 준비된 상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그런 컴퓨터 교육 자료를 사용을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면 그냥 교과서만 갖고도 올수 있고 시청각 자료만 갖고도 올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학생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가? 학생들이 요즘 컴퓨터에 관심이 많죠? 따라서 SNS랄지, 그 다음에 컴퓨터에 그런 동영상이랄지 하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의 구체성과 추상성을 가질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교수 매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어린 학생으로 갈수록 매우 구체적인 그런 매체가 필요고요. 좀더 성인으로 가거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추상적인 그런 교육 매체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런 교육공학 발전에 영향을 끼친 교수공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공학이 이제 소프트웨어 이론인데요. 첫째는 행동과학 이론입니다. 교수공학의 행동과학 이론. 행동과학 이론이라는 것은 요즘 교수공학의 이론적인 바탕이 된 것이 이런 행동주의 학습 이론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스키너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스키너의 교수기계, 티칭 머신이랄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학습 있죠. 프로그램 학습, 그런 것들 통해서 그 행동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교수공학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즉, 이 교수공학의 산물이 프로그램 교재가 대표적인 산물인데요. 프로그램 교재라는 것은 어떤 학습 과제를 아주 조그만 시각에 작게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순서적으로 계열성을 맞춰서 아래부터 위로 차곡차곡 수업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큰 덩어리를 한꺼번에 학습하기는 어렵지만은 이걸 조금씩 나누어서 학습을 한다고 그러면 학생들은 어려움이 없이 학습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프로그램 교재를 만들어서 개별 학생들한테 나눠주면은 이게 수업이 개별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학습 속도에 맞게, 학습 수준에 맞게 학습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은 것이 행동과학 이론에 의한 그런 교수공학입니다. 다음에 다른 교수공학의 다른 한 요소는 체제적 접근입니다. Systems Approach라고 그래요. 체제적 접근에 의한 교수 개발인데요. 체제적 접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교수 개발을 할 때에 일련의 요소를 포함하는 단계를 거친다. 체제라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해서 그 체제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그 체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체제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걸 체제라고 합니다. 우리 인체랄지, 컴퓨터도 시스템이고요. 비행기도 시스템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체제 접근법은 교수공학에서는 제일 먼저
목표를 설정하라고 합니다. 가르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에 맞는 교재를 선택해서 개발하고, 교재를 선택하거나 교재를 개발하라고, 또그 교재에 맞는, 목표와 교재에 맞는 교습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을 하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 내용 방법에 의해서 수업을 했으면은 평가 자료를 가지고 이런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피드백해서 되먹여서 전체 체제를 수정하는 이런 것을 체제적 접근에 의한 교수공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수공학은 인간의 많은 문제를 풀때 체계적으로 또는 체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인데, 교수공학, 교수를 설계하고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을 교수공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수개발에서는 전체 교육 시스템을 계획하고 제작하며 평가하고 활용하는 체제적 접근이며, 그랬죠? 교수개발. 이제 시스템 접근에 의한 교수개발입니다. 이건 개별적인 교육적 산물을 취급하는 교수 산물 개발이나 교수 설계보다 좀 포괄적인. 교수 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매체를 만들거나 또는 교수, 단순한 그런 교수 설계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의미의 접근을 이런 교수 개발이라고 합니다. 교육공학에서 체제 접근에 의해서 교수 개발을 했겠죠. 다음에 교육공학 단계입니다. 이제 그런 시각 단계, 시청각 기술 또는 교수공학 기술을 거쳐서 이제 교육공학 단계가 되면은, 이건 다만 그 교수학습에서 벗어나 전체 교육 상황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상황을 대상으로서 교육을 개선시키려는 공학적인 노력이 전개가 됐는데요. 즉, 인간 학습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규명하고 해결해 가는가를 갖다가 공학적으로 접근한 것이 이제 교육의 공학입니다. 아주 폭넓은 것이죠. 즉, 인간 학습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과정을 적용하는, 공학적인 과정을 접근하는, 적용하는 그런 분야가 교육공학이고요. 교육공학의 이론과 지적 기술, 실제 적용을 이행하려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학문 분야를 교육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이제 교육공학의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죠. 이런 교육공학이 가능하게 된 그런 몇 가지 이론적 기초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교육 체제 이론, 시스템스 어프로치에서 그 체제 이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체제 이론이라는 건 이제 시청각, 통신 그런 이론에서 아주 빈번히 사용한 그런 용어인데, 어떤 최선의 교육 방법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게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체제라는 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 부분들, 요소들이죠. 그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해가지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조직의 최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주게 하는 그 총합체, 그 전체를 체제라고 그런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체제의 개념 및 특징을 이제 교육과 관련 분야에 실제 적용할 수 있으며, 그랬죠? 이렇게 아까 그 교수공학에서 그런 접근을 했죠? 그러면 그 학습 현상을 이루기는 구성 요소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 목표, 내용, 방법, 평가, 그런 것들이 구성 요소인데, 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서로 상호작용해서 피드백시켜서 이 체제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는데, 이 체제 이론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즉, 이 체제 이론의 핵심적인 것은 요소 또는 부분이고, 상호 관련성, 이런 요소와 부분이 서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성입니다. 즉, 체제의 총괄적인, 통합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요소나 부분을 어떻게 조직하고 구조화함으로써 그런 상호 관련을 연관성을 시켜서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체제 이론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죠. 의사를 소통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이론인데요.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과 정보나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다 그랬죠. 학습자는 교수자가 가진 그런 정보나 의미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것으로 내면화시키는 것이 그런 교육이니까 그런 걸 의도적으로 하는 게 교육이라고 그랬으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즉 커뮤니케이션이다,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소통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교육의 효과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교육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럼 교수 학습 과정에서 전개되는 모든 활동, 그런 신체적인 활동이랄지, 정서적인 활동이랄지, 인지적인 활동이랄지, 교수 학습에서 지, 덕, 체 교육을 시키죠. 체, 덕, 지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의 모든 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덕체 교육을 다 이렇게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매체를 활용하긴 하지만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매체가 다 수반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둘이 입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매체가 꼭 있어야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매체를 활용하면 커뮤니케이션이 꼭 촉진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매체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매체들이 있죠. 그래서 매체의 적절성은 학생의 흥미랄지 수준이랄지 그 다음에 가르칠 내용의 추상성이랄지 그 다음에 여건, 학습 환경이랄지 하는 여건,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를 선택하고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공학의 그런 기초적 이론으로 학습이론입니다. 왜냐면 교육공학은 뭘 도와주는 것입니까? 학습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럼 학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교육공학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학습 이론 중에 제일 원천적인 게 행동주의죠. 학습 이론을 과학화시킨 최초의 그런 시도가 행동주의입니다. 이건 행동주의는 아까 스키너가 생각했듯이 그런 티칭 머신, 교수기계 또는 프로그램 교재 그런 것과 관련이 있고 후에 이제 시각 교재, 시청각 교재 이런 걸 설계하고 활용하는데 이론적인 근거가 된 것이 이런 행동주의고요. 행동주의에서는 관찰될 수 있고 수량화될 수 있는 행동을 산출하기 위해서 교수를 설계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 행동주의에서는 교육이라는 것, 교수라는 것은 학생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니까 학생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 행동을 어떻게 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을 명확하고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명확한 행동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 기반으로 한 개인 교수와 같은 효과적인 교수 활동의 사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주의는 뭐에? 이런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 교수 기기랄지 프로그램 교재에 그런 이론이 돼서 학생들의 그런 학습을 더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진행을 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런 행동주의에서는 학습은 적절한 강화에 의해서 향상될 수 있다. 그러고 바람직한 행동 직후에 강화를 해주면은 그리고 그런 행동의 반복을 유도할 수 있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면은 그 학습의 효과가 커진다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학습을 했을 때 학습의 그런 성취감은 예를 들어서 외부의 선생님의 칭찬이랄지는 것도 있고 본인이 어려운 걸 해냈다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성취감도 있고 해서
이런 성취감은 동기유발을 시키고, 동기유발이 되면은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고, 그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 학습이 더 철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이론은 인지주의입니다. 인지주의라는 것은 무슨 교수 학습을 외부에서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머릿속은 블랙박스가 아니다. 머릿속에는 어떤 외부의 그런 학습 경험을 내부의 지식이나 기능으로 내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습은 전체적인 구조 내에서 각 부분들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인지 구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은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은 정보를 뇌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다시 조직하고 저장하고 인출되고, 이게 요즘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정보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변형시키고 또 인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 인간의 뇌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모방해서 그것과 비슷한 형태의 그런 학습 이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는 가르치는 것은 학습자의 인지 구조, 그 인지 구조를 갖다가 쉐마 또는 스키마, 그걸 우리 말로는 도식이라고 그러죠. 도식이라는데 그 도식을 기초하여 교수를 개발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피아제 이론입니다. 피아제는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하면은 학습자 머릿속에 그 학습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모듈화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차방정식을 인식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는 미적분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생겨서 그 머릿속에서 재구조화되고, 변형되면서 그런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도식을 기초로 해서 교수 설계를 해야만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럼 지식이 학습자의 그 내적 두뇌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조직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학습이 일어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자와 환경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데, 그 외부의 환경이 학습자의 내부의 인지 구조에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작성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런 학습이 일어난다는 관점이 인지주의의 관점입니다. 피아제가 제일 대표적인 그런 학습 이론인 거죠. 교육공학의 다음 학습 이론으로는 인지주의를 들수 있습니다. 인지주의자들은 학습을 한다는 것은 학습 과정을 전체 구조 속에서 부분들이 상호작용하는 걸 파악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은 학습할 때에는 뇌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조직하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그런 방법을 대크는데, 이런 과정을 연구를 해서 학습 과정을 개념화하고자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인지주의자들은 학습이라는 것은 교수를 통해서 학습자의 인지구조가 변화되어 가지고 학습이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그 인지구조를 쉐마로는 영어로는 스키마, 우리말로는 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마치 머릿속에 외부의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요즘 말로는 프로그램과 같은 것입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머릿속에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수 학습을 설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인지주의자들은 지식이 어떻게 학습자의 내부에서 구성하고 조직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학습이 일어나는데 상당한 영향이 미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학습을 할 때에
외부 학습할 내용과 내적으로 형성될 그런 도식과의 관계를 잘 연구를 해서 교수 학습을 설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에 학습 이론은 이제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라는 건 인간이 지식을 형성하고 습득하는 과정을 개인적인 인지작용으로 결과로, 인지작용의 결과로 보는 그런 인식론인데요. 그건 뭐냐면은 인간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 또는 지식을 형성하는 것은 개인이 환경과 자기의 내부의 그런 인지 구조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인지적 작용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식은 주관적이고, 그 주관적인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가졌습니다. 구성주의에서는. 또, 이런 지식을 구성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일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사전 경험, 정신 구조, 신념 등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구성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이미 배운 것이 무엇인가, 또는 내가 어떤 정신 구조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학습이 어떤 인지 과정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게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외부의 세계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지식을 구성하는 것은, 우선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해석하는 정신 과정의 결과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경험한 것을 갖다가 경험을 받아들이고 그걸 해석을 해서 내부의 그런 인지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인지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구성하는 것이 학습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